안녕하세요. 오늘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2021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던 제품들 소개하면서 이제 스마트 교실과 처치에 대한 다림의 여러 아이디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방송국 개념으로 올인원 아이스튜디오에서 전체가 그 방송용 장비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방송국을 포터블하게 그냥 다 꾸며서 넣어주면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방송국은 항상 컨트롤룸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컨트롤 했어야 되잖아요. 작동자가 있고 PD가 있고 저쪽에는 또 선생님이든 연기자가 있고 이제 그런 개념에서 혼자 하는 방송실이죠. 혼자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다 하겠는가, 작동을 자동으로 함께 했는가 하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컨트롤룸에서 봤던 이 콘솔이라는 이 콘솔들이 운영자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스탠드형으로 모니터를 막 세워놔야 되니까 스탠드형으로 하는데 여기다 아이스튜디오를 집어넣어서 올인원으로 스피커도 마이크도 뭐 모든 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카메라도 해서 결선이 없게. 그래서 이 방이 이렇게 하나 되는데 여기가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소위 그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 같이 있는 교실에도 이게 들어가고 또 1인용 스튜디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 턴키 솔루션이 카메라 마운트, 그다음에 높낮이 조정, 키 높이, 또 여기 여러 카메라를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노트북으로 모바일형으로도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 또 조금 이제 교실에 있는 그 선생님들 데스크죠. 거기에 넣어서 이제 강의하는 거. 또 이렇게 그 스튜디오 공사하기가 어려운 데는 공사비가 뭐이 방음벽도 넣고 하려 보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포터블하게 하고 그 다이나믹 마이크나 이제 컨덴서 마이크 중에서 조금 그 차폐가 높은 것들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 어디서든지 스마트 그 교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탠드라는 거 안에 막 때로는 50인치, 42인치 이런 모니터들을 여러 개 달아야 비대면 또 유튜브 채팅 윈도우 방송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5개에서 6개씩 모니터를 제공하는 이런 스튜디오들을 제공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그 하이브리드 즉 대면 비대면이 그 세상으로 하는 거다. 이제 교실의 크기가 전 세계다. 뭐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교실 즉그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는데 유니스트에서 수업을 듣는다. 반대로 유니스트에서 하는 수업을 카이스트다 혹은 뭐 광주 카이스트다 뭐 이런 데들이 다 함께 교실을 공유하고 선생님이 같이 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이 되고 교실에 온 학생들은 질문도 하고 실시간 이렇게 되지만 오지 않은 학생들은 스마트 클래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클래스를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막이 나가게도 할 수가 있고, 뭐 타이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이제 장면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는데, 그런 방식들을 그 만드는 것 외에도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스튜디오 뒤에 전경을 한번 바꾸겠다 하면은 저 뒤에 있는 그 스튜디오 이미지를 이제 다림에서 많이 제공을 하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하면 되니까 이런 데서 뭐 아주 좀좀 다크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저런 분위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좀 부드럽게 한다라면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뭐 그런 데서 이제 책상의 색상을 조금 달리 가기 위해서 뭐 실시간이죠. 이렇게 좀 바꿔서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라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또 장면 전환을 자유롭게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은 누구나 이렇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제 포인터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수업이 지금 교실에서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원격실로 간다면 교실에서도 교수학습 방식이 변하는 거죠. 교육공학적인 측면이 변하는 거고, 또 밖에서도 그렇게 보여서 같은 화면을 보니까 드디어 우리는 원격 수업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물론 핸드폰으로는 더 크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멀리 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보는 게 더 가까이 보게 되니까, 여기는 교실에 학생들이 같이 있고 선생님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수업하거나 교실은 역시 학생이 있어야지 클래스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클래스, 이제 클래스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미팅룸이 되고 사무실이 되고 강당이 돼서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클래스는 강당의 크기나 교실의 크기나 사무실의 큰 게 관계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림에서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미팅이라는 거를 그 짓지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줌의 라이선스를 안 해도 학교에 서버를 다 구축해드리고 소위 그 온프레미스 그 내부망에서 다 함으로써 보안도 되고 또 그 비디오가 인크립션 돼 있어서 절대 남이 풀 수 없는 그 철통 보안이 되는 거를 지원하는 그 짓지를 써서 아이스 미팅을 했다. 이것은 이제 저희 거로 해도 되고 포항대에서 개발한 이제 비미팅이라는 걸 써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서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회의나 토의가 다 되고 줌보다 고화질의 그 비디오 컨퍼런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LMS 뭐 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그 LMS 회사들이 쓰고 있는 게 이 그 무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드를 그냥 네이키드 무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드 책에 본 대로 만들면 되게 하는 서버를 서비스를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쉽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특별히 그 이제 학생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클래스에 뭐 지금 여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런 장면이죠. 이렇게 그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스튜디오 강의 방식을 써서 짧게 강의해서 올리고 질문을 내면 학생들이 보면서 체크하게 되면 교실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이 회의 토의 때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LMS에 의해서 5분 보고 문제 풀고 10분 보고 문제 풀고 하는 걸 가지고 인클래스 교실로 수업을 교실을 도서관화 할 수 있다. 선생님이 계시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보고 하면 될 때도 있으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실의 변화를 회의와 무드를 연결하는 그 클래스를 간다. 무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영상과 질문 내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온라인 교회에서 또 대면 교회 한 20% 정도 교회 오게 하니까 교회에 있는 프로젝터와 LED를 잘 활용해서 혹은 추가로 이제 이 프로젝터 LED를 설치해서 이 비대면 성도들을 여기다 보이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으로 되는 이 설교 방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찬송가도 뭐 요새 뭐 찬송가 집회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줌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나오게 하는 걸 하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지금 여기에 우리 그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분을 조절하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35년 전에 이걸 만들고 그리고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제 지금 솔직한 그런 심정이 하다가 그런 부담 때문에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이런 장면들 보이고 하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그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이제 비대면 대면을 하이브리드로 하는 것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한두 군데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가지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전화가 와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 온라인 교회도 이걸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제 메인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 이 저희가 한 아이 스튜디오 미팅은 이 그 그룹을 자유자재로 오픈할 수 있는 한 대 안에서 이제 완 그룹은 뭐 지교회들, 완 그룹은 성도님들, 뭐 또 장로님들 이렇게 나누어서 스크린이 많으면 여러 개를 놔서 마치 우리가 그 VR 공간상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의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다. 학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지교회들이 보이는 또 메인 성전이 보이는 이러한 그 새로운 온라인 예배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유나이티드 클래스, 유나이티드 처치 같은 것이 그냥 간단히 PPT만 가져와서 그 비디오에다가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LMS를 가져와 코스를 만든 다음에 수업 들어오면은 이제 서로 질문 토의만 아이스튜디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LMS 플랫폼은 서버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누구나 다양한 그러한 그 교육 플랫폼이나 처치 지금 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되는 그런 그 것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 출시되는 다림의 이 솔루션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클라우드 베이스 학교 또 새로운 교실 이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스마트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은 단절에서 단절을 뛰어넘는 승화된 그러한 부활된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교회나 학교가 오히려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 하신 분 가운데 이정